강릉 주문진항에선 홍게잡이 배들이 밤을 밝힙니다. 거리로 한 40km. 네. 시간상으로는 2시간 가야 되네요. 2시간요? 네, 40km요? 네. 멀리 나가는 거네요. 홍게는 멀리 갈수록 조심히 입을수록 맛이 더 좋아요. 더 달달하고. 거친 파도를 뚫고 망망대해를 누비는 어부는 언제나 그렇듯 배 위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나와가지고 붉은 해 한 번씩 보면, 야, 오늘은 붉은, 시작부터 붉은 걸 봤으니까 홍게 많이 잡히겠구나 하는 그 희망을 막 엄청 가져요, 마음속에다. 봄에는 수심 1000m, 여름으로 갈수록 1300m까지 그물을 내려야 맛 좋은 홍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올라오는 그물마다 붉은 홍게가 주렁주렁. 거친 새벽 바다가 주는 선물 꾸러미 같죠? 어? 홍게를 왜 바다에 던질까요? 안개라 안개. 여기 보면은 이 알이 있잖아요. 예. 여기 있다. 이 모든 고기를 생산하는 그 알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놔주는 거예요, 이건. 홍게 단맛 후손들에게도 전해주려면 꼭 지켜야 할 약속이죠. 베개에 밀려 2인자 취급을 받았지만 화려한 빛깔만큼 맛 또한 뒤지지 않습니다. 색깔이 붉으시라 이렇게 맛있습니다. 이거 알이 많고 딱딱하고 최고 상품입니다, 이건. 홍게는 빛깔 따라 팔리는 값도 달라진답니다. 두 마리를 비교해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죠. 좋은 거는 검붉은 홍게가 색깔이 검은 띠가 나는 검붉은 홍게, 이게 좋은 거네요. 그리고 일단은 홍게 껍데기가 딱딱해야 돼요. 여름처럼 말랑말랑말랑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딱딱해야 돼요. 딱딱해. 그래야 좋은 홍게가 됩니다. 이제 홍게 껍질만 만져봐도 좋은 걸 고를 수 있겠죠? 오늘도 빛깔고 온 홍게가 한가득입니다. 홍게잡이배 들어왔다는 소식에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지금 잡아온 거예요. 주문진항으로 들어오는 홍게는 경매를 하지 않고 항구에서 곧바로 팔리는데 금세 동이 날 정도죠. 탐스럽도록 붉은 홍게가 주문진항을 신명나게 합니다. 강원도 끝자락에 위치한 거진항. 봄이 되면 이곳 배들도 먼 바다로 나가죠. 서해나 저 남해에서 안 나는 이제 비단멍게라고 해가지고 껍질이 이제 매끌매끌한 멍게가 있어요. 그거는 양식이 안 되고 이제 자연산만 해주고. 때문에 비단멍게 따는 것은 잠수부만이 할 수 있는 일. 바다에 한번 들어가려면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일이지만 물에 들어갔다 하면 40분 동안 이어지는 잠수에 잠수부도 선장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오늘같이 너울이 있는 날에는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잠수부가 물에 들어가면 배 위의 상황은 더더욱 바빠지죠. 좁은 배 위를 동동거리며 뛰어다니는 건 이 가느다란 생명줄 때문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호수가 잠수부 호수. 오히려 물속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바다 끝에 다다르자 곰꽃 같다 일컫는 비단멍게가 여기저기에 피었습니다. 비단멍게는 바위에 붙어 살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하죠. 부지런한 잠수부는 그새 한가득 채워 신호를 보냅니다. 한참을 당겨도 좀처럼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더니 드디어 비단멍게 그 붉은 빛을 드러냅니다. 정식 명칭은 붉은 멍게라지만 그 빛깔이 하도 곱고 예뻐 비단멍게라 더 많이 불리죠. 수심이 깊고 물이 맑은 데만 있어요. 물이
차고. 이게 지금 봄에 이게 많이 나요? 네, 이게 저 그러니까 이게 저 3월 달부터 한 6월 달까지 아주 제철이에요. 남해에서 나는 멍게보다 색이 더 붉고 돌기가 없는 것이 특징이죠. 이 색깔이 이거 비단처럼 생겼잖아요. 이거 봐요. 또 비단처럼 아주 법사한 게 버들버들한 게 7월, 8월 넘어가면은 이 색이 변해요. 이 붉은색이 이제 검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물이 끝이라는 거예요. 들어간 지 한참 된 잠수부는 괜찮을까요? 기포보고 알아요. 기포보. 기포보고선 지금 뭔 작업을 하며 여기는 물건이 없어 어디를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포보고는 해야 돼요. 바다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푸짐한 멍게보다 더 반가운 건 우산 잠수부죠. 꽃봉오리 같은 비단 멍게. 그 속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난답니다. 진짜 홍실 같은 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껍질 속을 살살살 돌려 깎아내는 것 같더니 손바닥 위에 척 올려놓는데 과연 홍실이라 할 만하죠? 홍실, 홍실. 아, 홍실 같아요. 비단 멍게, 그 맛도 궁금한데요. 색과 향을 즐기고 드디어 맛을 봅니다. 색깔이 이쁘지? 색깔이 이쁜 만큼 맛도 있어요. 좀 질기고, 이거보단 질기지, 이게. 향도 좋고. 맛있어요. 맛이 어때요? 향이 입 안에서 확 돌지 않아요. 맛있지? 네. 푸른 바다는 봄이 오면 비단 멍게로 붉게 물듭니다.